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느긋하게 하세요. 합격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또 3일 뒤에 봐야 되고 5만 5천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이 신호 지나서 우측 방향.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저 사빵하는 이유는 양보해 주려고 빵한 거예요. 초보가 초보를 양보해 주려고 가라고. 괜찮아요. 못 들어갔다 감자 먹는 거 아니니까. 왼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안 보고 있으면 양보인지 아닌지 몰라. 저 덤프트럭 또 양보해 주려고 일부러 천천히 온 거예요. 그 판단하기 어렵죠, 그죠? 아직은. 잘했어요. 이렇게 멈췄다 가면 돼요. 비상 깜빡이 켜주면 되는데 비상 깜빡이 안 지켜주면 빵하니까 모르지. 에이코스는 3차로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시험 보다 보면 저렇게 양보해주는 분들 간혹 계세요. 올해는 못 써있지.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코스는 여기서 옮겼잖아요, 그죠? A 코스 안 옮겨요. 계속 3차로 직진. 멘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앞차 트럭 뒷바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1m 이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m 안되게 미우지 깜짝 보는 거예요. 살짝 보여요. 뭐 해야 돼? 이 정도는 떨어져야 돼요. 이거 지금 내려서 보면은 거의 요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오케이? 깜짝 놀 있잖아. 오케이? 그때 잘 주지는 않아요. 잘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아시죠? 아시죠? 뒷바퀴 봐요. 원칙대로 하면 주는데, 그게 봐주는 거지. 설리지 말고, 그렇죠. 느긋하게. 급할 거 없어요. 바퀴 또 안 보인다, 있지. 왜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래, 자꾸.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느긋하게 쫓아, 느긋하게. 밖에 보이게. 어차피 못 가는데 뭐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래.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운전은 느긋한 마음으로 해야 돼, 느긋한 마음. 그게 합격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저께 경력자 한 분이 떨어졌어. 속도 위반으로. 너무 급하더라고. 음주로 치솟으신 분인데. 속도 위반으로. 급하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고, 내가. 왜 급하냐고. 시험 볼 때만큼 할머니처럼 하라고. 무슨 알겠어요? 경력자분도 떨어지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비우고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 오로 주차로.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저쪽에서 올 때는 1차로 했죠. 왼쪽 차로. 여기서는 오로 주차로. 왜? 여기가 좌회전하는 고속도로 가거든요. 우리 직진해야 되니까.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렇게 얼마 좋아. 왜 이렇게 띄워야 되는지 알아요 혹시? 만약에 저 트럭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고 고장이 난 거야. 네. 그럼 내가 왼쪽으로 꺾어야 돼. 붙어있으면 꺾을 수 있으면 못 꺾어요. 뒤로 후진해야 돼. 뭐 그죠? 근데 뒤 차도 또 바짝 붙었어. 다 뒤로 후진해야 돼. 그죠? 맞아.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노선인데 꺾을 공간은 만들어놔야 돼. 뭐든지. 그래서 또 뒤에서 또 추돌했을 때 내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지? 밀리지 않을 공간도 있어야, 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공간이 있으면 내가 뒤에서 꽝 부딪혀도 완충작용을 해주거든, 이 공간이.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다 갑자기 급정지하는 경우 있어요. 이때 어차피 못 가고 정지하고 사고나 정지하면은 공간을 충분히 띄워 놓으세요. 바짝 붙어 있지 말고. 뒤에 졸음하는 차가, 졸음 운전하는 차가 들이박으면 공간이 없으면 짜부가 돼서 죽어버려, 내가. 근데 공간이 있으면 죽지는 않아요. 저 트럭들아. 어차피 앞에 못 가는데 공간 띄워놓으면 어때요, 그죠? 쭉 가다가 이제 우회전할 겁니다. 여기는 우회전하고 나서 좌측 깜빡이 켜고 2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네. 3차로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2차로로 들어갈 때 저 멀리 차가 막혀있으면 천천히 가셔야 돼. 왜냐하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합니다. 약 150m
1m 앞 우회전입니다. 버스 따라가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신호가 바뀌니까 저쪽에 자회사로 보이죠? 조심하세요. 바로 켜야겠다. 버스 있네. 좌측값에 켜야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방금 일시정지만 감점 10점 먹었는데 네. 혹시 왜 먹었는지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회전할 때 네. 여중생이 한 명 우산 들고 서 있었어. 맞아요. 그죠? 봤어요? 네. 정지해야지. 그냥 안 건너도 무조건 안 건너 정지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건널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못 건너는 거잖아. 차가 지나가니까 못 건너는 거지. 차가 멈춰가지고 빵 소리 듣더라도 그죠? 정지해줘야지.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저 아이들이 지금 안 건너고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려고 하고 있어. 네. 그럼 우회전 차가 오다가 정지를 했다 가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정지를 했다 했다 가야 돼요. 왜? 이 아이가 갑자기 CU로 뭐 사러 들어갈 수도 있어. CU 편의점 있죠? 네. 아, 나 뭐 사가지고 올게? 뛸 수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요. 제 아이의 마음을 내가 정지했다가 확인하고 아, 안 가네? 출발. 맞아요? 정지. 사람 있으면 일단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멈춰라.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없으면 안 돼. 원래 저 차도 원래 멈추고 멈췄다 가는 거예요. 이제 7월 10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경찰이 있으면 사람 있었잖아. 왜 일시정지 안 하세요? 단속할 수 있어요? 우회전 교통사고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교통사고 우회전 사고로 사망자 수가 270명이 많죠. 우회전 사고로 1년 만에 270명이 죽었어. 일시 정지했다만 가도 안 죽는데. 왜 사람 마음 어떻게 알아? 저 아이가 갑자기 콜라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이러다가 쓱 하는데 아 뭐 하나 하면서 딱 노는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있어. 그런 적 있죠. 본인도 많죠. 아, 본인도 보인자 입장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은 특히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아이들은 어른들은 보통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 없이 뜁니다.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친단 말이야. 자꾸 오죽하면 7월 10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무지근 일시정지했다 하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7월 10일부터 그럼 일시정지하면 뒷차들이 빵 할까 안 할까요? 빵 해요. 할 것 같아요. 예,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무시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애들 애치면 민식이법이 들어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까 내가 시범 보여준 데 있죠. 그 어린이 보호구역 네. 거기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 서 구간이죠. 7월 10일부터는 무지금 멈췄다 가야 돼. 아까 거기도 2차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실격. 네? 실격. 뭐야? 뭐예요 실격? 그 어린이 보호. 오 뭐야? 실격입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네. 조심했잖아. 여기 AD 코스 어린이 보호고 여기 이쪽에. 속도 줄였는데. 수리 뭐야? 40km까지 밖에 안 줄였어 본인. 아 그래요? 41km로 왔어. 50 넘었다가 밑에 바닥에 30이라는 글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맞죠? 더 과감하게 줄여야지. 40km까지 줄이면 뭐해? 여기 30km 유학 구역인데. 그럴 수 있어. 시험 볼 때만 조심하면 돼요.
왜냐면 일반 차들이 속도를 안 주니까 본인도 줄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